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예림입니다. 한국 시간 7일 오후부터 8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테스트넷3 서포트입니다. 신규 유저 호시오스가 경쟁은 끝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크레딧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써라임이 여전히 코인베이스는 채굴할 수 있다. 다만 1월 31일 이후 채굴된 크레딧은 메인넷 토큰으로 변환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그는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엠버서더 하루카도 아마 다음 단계 전에 네트워크가 리셋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에디티드가 어떻게 하면 줌의 역할을 맡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엠버서더 사이먼이 오래전에 해당 역할이 있었으며 더 이상 그 역할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줌은 지난해 진행됐던 콘테스트 중 특정 콘테스트에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엠버서더 프로그램입니다. PPT 월드가 엠버서더로 뽑히면 KYC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와이트갓이 모더레이터스가 전체 지침을 보내준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엠버서더로 뽑히면 모더레이터스가 KYC 내용을 포함한 전체 지침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진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만나요.